1번 아래 그림의 평행사변이 ABCD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자, 이거 따로따로 각기 좁혀하자. 가로 1번 X, Y, Z의 값. X, Y, Z. X는 어떡하냐? 야,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야지.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있고 성질 1, 2, 3이 있잖냐. 1, 2, 3.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세 번째가 있지. 뭐냐?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그러니까 대각선이 만났잖아. 반띵.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같다고. 그 x 얼마? 5, 5. 그 x가 5가 되는 거지. x가 5가 나왔고. 그 y는? 야, y도 대각선이네. 그럼 요길이 같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y는 4가 되는 거지, 4. 그래서 y는 4. 그럼 z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가 있지. 뭐냐? 그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변. 그러니까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z 얼마? 8. 8. 8 되는 거지, 8. 그러니까 z는 8이 된다. 이 정도는 이제 껌으로 풀어야지. 가로 2번. 각 x, 각 y의 크기. 각 x. 이게 각 x, 각 y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게 이제 그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거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평행하다고. 평행해. 그러면 x는 요 평행선과 요 선분이 만나는 거잖냐. 그러니까 평행선과 만났으니까 억각이 같아, 억각. 억각. 그래서 요거 억각이네. 억각. 그 x 몇 도야? 그래서 각 x는 35도 되는 거야, 35도. 35도. 그 y는, 그럼 이제 x는 됐고, 그럼 y도 요 평행선하고 요 선분이 만났잖냐. 그럼 뭐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것도 역각이 나오네, 역각이. 두개 같잖아, 그러면은. 그 y는 몇 도야, 각 y는? 55도가 된다. 그래서 x는 35도, 각 x는, 각 y는 55도가 돼.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는 3, AD는 5, BC는 3X 플러스 2, DC는 2Y 마이너스 1일 때 X 더하기 Y 값을 구하라. 이건 이제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있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1, 2, 3이 있으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1로 푸는 문제네.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대변의 길이가. 그래서 대변. 그러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식이 나오지 않냐. 3x 플러스 2는 5라고. 그러면은 2를 이항시키면은 3x는 얼마야? 3이지. 그럼 x는 1. 그래서 이제 x는 1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랑 대변이잖아. 마주 보는 변. 야, 마주 보는 변이 대변이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2 y 마이너스 1은 3. 야, 그럼 이항시키면은 2y는 얼마냐? 2y. 2y 4네. 그 y는 얼마? y는 2. 그럼 x는 1, y는 2. x 더하기 y는 1 더하기 2네. 1 더하기 답 얼마? 3. 답 3이다. 그럼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D는 2AB이고 평행사변형 둘레 길이가 18cm일 때 AD의 길이 구하라. 그럼 AD는 2AB다. AD의 길이. 그러면 이제 요게 AB. 이거 대변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요게 AD가 2AB니까 이렇게 갔단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 하나당 길이가 몇 개야,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잖아, 여섯. 그러면 18 나누기 6을 하면은 3이네, 3. 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3이라고. 3. 그게 3이 된다는 얘기, 3. 따라서 AD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AD의 길이는 3이 두 개네. 6cm다, 6cm. 6, 답이 6cm.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DBC는 30도, 각
BDC는 40도일 때 각x 더하기 각 y 크기 구하라. 각x 더하기 각 y.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이거는 각 x가 안 나오네. 각 y도 안 나오지. 야, 이거 봐봐. 이게 지금 x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x는 지금 이게 이제 평행사 변형이니까 요 평행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만나니까 억각이 나오죠, 억각. 그래서 요 x랑 같은 게 여기야. 그러면 x가 몇 도인지 모르네. 그렇잖아. x가 몇 도인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우리는 xy를 구하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국 여기가 몇 도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x를 구할 필요 없고 y를 구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요각만 구하면 돼. 각시만 구하면 돼. 각시. 각시가 x 더하기 y니까. 각시가. 그럼 이제 각시는 어떻게 구하냐? 아, 이제 이걸로 구하는 거지, 이거. 40도. 40도? 40도. 그 40도는 이제 어떻게 각이 나오냐면은 요게 또 평행사 변형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평행사 변하고 요 직선하고 만났지. 그러면은 이게 나오지 않냐? 뭐가 나와? 억각. 그 40도야, 40도. 40도. 그러면 70도네? 그럼 평행사 변형에서는 이웃하는 각 더하면 몇 도가 돼? 이웃하는 각끼리 더하면은 180도. 그러니까 70도니까 여기는 110도가 돼야 돼. 110도. 그래 두개 더하면 180도 되지. 그러니까 각 x 더하기 각 y. 여기가 110도 되는 거지. 답에서 110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각 x가 몇 도인지 안 나와. y가 몇 도인지 안 나와. 두개 더한 게 나와. 110도다. 문제 괜찮은 문제고. 나 5번.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 변형 ABCD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각 B의 이등분선과 만난 점 P라고 할때각 A, P, B의 크기, 요각. 몇 도냐, 이게 몇 도냐. 그럼 이제 이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게 중요해.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웃하는 각,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 더하면 몇 도야? 180도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더하잖아. 동그라미 두 개랑 X, 이거 다 더하잖아. 아이, 더한 거 써야겠다. 그러니까 점 더하기 점 더하기 x 더하기 x는 몇 도라고? 180도라고? 180도. 이웃하는 각기에 더하면 180도야.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요각이 나와야 되고 요각. 그럼 요각은 이상각형으로 보는 거 이상각형. 이거 이상각형으로 보면 돼. 그럼 이상각형 보면은 점 하나랑 x 하나네. 그러면은 점 하나랑 x 하나면 몇 도가 돼? 90도 되는 거지, 90도. 90도라고.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여기 90도 되는 거지. 얘 이게 두개 더하면 90도라며. 그게 90도 되는 거지. 직각이 직각. 그래서 90도다. 90도. 그거 이해되지? 요두개 더하면 90도니까. 6번.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 변형 ABCD에서 각 A 대각 B 5대 4. 아, 5대 4. 이때 각 B의 크기 이각이 몇 도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5대 4란 얘기는 그 9개 중에 5개가 A로 가고 9개 중에 4개가 B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를 통틀어서 A랑 B를 통틀어서 근데 A랑 B를 더하면 몇 도냐 이게. 그 평행사 변형에서 이웃하는 각. 아, 이웃하는 각은 같이 옆에 있는 각이 이웃하는 요각은 요렇게는 마주 보는 각이야. C랑은 마주 보는 각이고 B는 이웃하는 각이야. 그러면은 이요두개 더하면 180도지. 180도. 두개 더하면 180도야. 180도인데 180도를 9개로 나눠 가지고 5개가 A로 가는 거고 4개가 B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하는 게 B잖아.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면 B는 180 곱하기 9분의 4 하면 되지. 그치. 9개 중에 4개가 B로 가고 5개가 A로 가니까. 그러면은 약분하면 20. 20 곱하기 4니까 80도다, 80도. 그래서 답이 85번. 그래서 5번 이렇게 풀면 된다. 다음, 7번. 확실히 이제 문제가 뒤로 가니까 좀 좋은 문제가 막 나오네.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의 중점을 M. 아, 여기 M이네. 그다음에 AM, CD의 연장선의 교점을 E라고 한다. AB는 4cm, AD는 6cm일 때 D의 길이. D. 이거 이 길이. 야, 이거 문제가 이제 좀 쌈박한데. 지금 D2의 길이 구하는 거다. D2. 이 길이 구하는 거야. 근데 아니 이렇게 근데 D2의 길인데 아, 이 길이 나왔잖아, 이 길이. 이 길은 이거잖아. 그렇지? 그게 4cm야, 4cm. 이거 나 그럼 우리 요거만 구하면 되네, 요거.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 그렇지?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이거 4cm니까. 요 구에서 4cm 더하면 되잖아. 그게 어떻게 구하냐? 야, 딱 보니까 그 머리 좀 좋은 애들은 눈치가 딱올것 같은데, 이게 같다, 이 길이가. 그러면은 이게 삼각형이 나오지 않냐? 아, 진짜. 야, 이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는 거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길이가 같다며. 같다며. 그치? 그 다음에 요강조각 같지. 왜? 막꼭지가. 막꼭지가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같냐면은 지금 요게 평행이지. 평행에. 평행이고 요렇게 선이 지나가잖아. 지나간다. 그러니까 요기각하고 요기각이 같아. 왜? 억각. 억각이다. 그럼 요기각하고 요기각하고 같겠네. 그 결론이 뭐야, 그 결론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야, 합동. 합동. 무슨 합동이 되냐, 이게? ASA 합동이 된다. ASA 합동. 따라서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그럼 여기도 얼마? 요도 4cm 되는 거지, 4cm. 그럼 결국 D의 길은 요두개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8cm다, 8cm. 3번. 아, 이거 문제 좀 쌈박하다. 알아둬야 되고. 8번.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 각 C의 이등분선이 변 AD와 만난 점을 각각 EF라고 하자 AB는 4cm, BC는 6cm일 때 EF의 길이, 이 길이. 아, 이 길이를 이제 우리 요거 EF 길이 EF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EF의 길이 야, 만만치가 않다. EF의 길이 요 길이 구한다. 이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 EF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거 집중해, 집중. 집중. 뭐냐? 이게 일단 각을 지금 이등분했잖아요, 이등분. 이등분했는데 이게 뭐가 이제 또 있냐면은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정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고 평행해. 근데 또 요게 평행선이 요 직선과 만나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억까이 같아, 억까. 근데 또 요놈은 또 요놈이랑 같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 버린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돼. 따라서 얘가 4cm니까 AF가 4cm가 되는 거지. 이게 되지.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럼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요쪽 보는 거 요쪽. 이쪽을 보면은 이등분 각 이등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평행선. 평행선. 그럼 평행선하고 또요 직선이 만났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억각이 같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라고 하면 여기도 X각이 돼. 그러면은 또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여기도 4cm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 4cm가 된다는 말씀이지. 4cm. 아, 이거 문제 아주 쌈박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도대체. 이게, 그럼 요게 4cm. 4cm. 요것도 4cm. 그럼 요게 중복이 되네, 중복. EF는 중복이 되네. 근데 4cm, 4cm 더하면 몇 cm? 8cm지, 8cm. 여기 6cm지. 그게 몇 cm라는 얘기야? 2cm라는 얘기지, 2cm. 2cm. 그게 8cm잖아. 여기 4에다 4 더하면 8cm. 근데 6cm가 나와야 되려니까 중복되는 게 2cm가 되면 되지. 그치? 이게 8cm니까. 그 답이 그래서 4번이다. 4번. 이해 되냐? 여기 중복되는 게 2cm가 되겠지. 8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아, 이거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 열심히 하자.